그만해 이제. 이거 앉아? 앉아? 예. 시우야, 네? 시우 갔다 오자. 이제 마트 가자. 양말 자를 길게 신자. 엄마, 너 어제 패딩 조끼 안 입고 왔어? 어? 아, 뭐야? 어머, 갑자기 왜? 아무 일도 없다가? 피해줘, 피해줘. 피해줘. 너가 입어. 너 할머니가 할머니를 때렸잖아. 첫째까지 할머니를. 아, 어머. 지금 옷을 아. 스스로 입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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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거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어머님 아버님 보신 적 있으세요? 전 처음 봐요. 저도 처음. 이거는 할머니랑 좀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? 할머니 좀 같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? 할머님,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는 할머니 집에 와서는 평소에도 한 이 정도 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나요? 예. 거의? 예. 욕은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발로 차고 던지고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. 네. 근데 이렇게 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제 할 정도면 이미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막 해도 된다라는 게 너무 꽤 된 거예요. 이게 단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이게 교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. 방에 들어가. 방에 들어가. 할머니 못 당하세요, 이제. 그만해! 가자, 이제.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겠다. 아니 저 멱살 잡는 거 좀 보세요. 할머니가 할머니가 지금 어? 시우가 안 멈추잖아. 저 그만할 거야 그럼? 손이 안 온다고. 할머니 뭐 했는데? 너가 할머니 때리고 발로 차고 욕하고 너가 했잖아. 할머니 뭐 했는데? 어? 어? 유나 가자 이제 우리. 네. 나만 혼자서 있어. 가자. 어? 이거. 옷 입어. 옷 입어. 가지 말고. 입어. 결국에는 옷을 입혀주셔. 할머니 엘리베이터 누르고 있을게요.
태우가 이렇게 때리고 쫓아다닐 때 무섭다고 생각 든 적 없으세요?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드는 이게 방치되면 그렇게 되겠다. 이게 시온이가 뗐을 때는 네. 아, 애기니가 뗐을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네. 시온은 네. 이 안에 있는 분노라든지 반항이 올라오는 거라 그만해! 그게 딱 느껴졌어요. 네. 다르더라고 네. 느낌이 다르더라고 때를 써도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머님 아버님은 시우니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오히려 시우인데 시우는 자기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 데서 시우니보다 더 폭력적이에요. 할머니는 이미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제가 상당히 커져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다 이길 수 있다 아무도 날 통제를 못한다라고 느낄 때 문제가 뒤늦게 터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. 부모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너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직접 다 보고 있다 그거를 시우가 알아야 돼요. 우리 애기들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순종하거든요.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우리 부부보다 훨씬 많으신데 통제력이 없으니까 애들은 그 사랑을 이용해서 함부로 해요. 그리고 얘들이 사실 진짜 원하는 건 엄마 아빠의 사랑이잖아요. 할머니 사랑은 대체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랑은 엄마 아빠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할머니가 아주 강해져서 더 이상 못 덤비게 되던가 그게 안 되면 할머니랑 좀 거리를 둬서 할머니랑 좀 분리가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떠셨어요?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언니도 또 충격적이었어요. 아 충격적이었어요. 어떤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? 할머니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행동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시윤이한테 그럴 게 아니라 시우가 좀 더 심하다는 게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이게 잘못이다라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리고 부모가 같이 있어야 애정도 주고 질서도 지키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여기는 아빠가 없거든요. 그래서 꼭 엄마 혼자 애 키우는 집 같아요.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빠의 참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 우선은